181회 원내대책회의 및 제34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님의 여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국회 비상행동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2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서 중대고비라고 합니다.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지금으로서는 단언할 수 없지만 앞으로 보름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부의 비상한 대응과 함께 국회 총력 대응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감염 확산 방지와 분야별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가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2주 국회의 비상행동을 제안합니다. 어제 2월 임시국회 개최에 대한 교섭단체 간의 합의도 있었습니다. 빨리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데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런 만큼 조속한 의사일정의 합의를 촉구합니다. 속히 관련된 상임위를 열고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는데 국회가 전력을 다합시다. 지금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당면한 선거 준비를 잠시 미루더라도 국민의 안전부터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학교와 어린이집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방역과 또 개인 위생용품의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해외에서 무증상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감염 관리 대상과 범위를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검역과 상담 인력 부족으로 방역 현장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역학조사관을 비롯한 검역 인력 보강과 방역 지원 방안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에서 즉시 논의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공의대법을 당장 심의에 착수하고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와 취약계층에게 방역 물품이 우선 지원되도록 교육위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점검하고 또 필요하다면 예비비 편성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질병보다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 또 혐오 조장을 차단해야 합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께서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300만 개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국민이 붕괴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마스크 지원은 한중 민간 기업과 유학생이 추진한 일입니다. 정부는 전세기 편으로 전달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실제 전환 물량도 200만 개 목표 가운데 1차 분인 12만 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의 마음이 불안한 와중에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뉴스,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마스크 등 방역 물품에 대한 매점 매석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가짜 뉴스와 사회 일각의 혐오 주장에 대해서 정치권이 단호히 맞서고 또 자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불안을 덜고 국민의 소중한 안전부터 지켜야 합니다. 최근에 2번 환자가 완쾌되고 있고 또 1번 환자도 호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사태 해결에 더욱 분발해 나서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당은 내일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정부의 방역과 또 경제 대책 등을 점검하고 국회의 역할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회가 조속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미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매우 위험한 결론을 내렸으며 도쿄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본격적으로 방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이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된 사이에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일본 정부가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고작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의 전문가 소위에서 내놓은 보고서가 전부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겠다면서도 후쿠시마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항의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 인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일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63빌딩에 맞먹는 111만 톤의 오염수를 정화하려면 17년에 걸쳐서 770배, 즉 7억 7천만 톤의 물을 투입해도 될까 말까하다고 합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정화 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트리튬, 세슘 137 등 인체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 63종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린피스의 주장도 있습니다. 바다에 버리면 자연이 희석해준다는 주장은 매우 무책임합니다. 전 세계인이 대대손손 공유하는 바다에 이런 오염수를 버리는 일은 인류에게 큰 죄를 짓는 모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염수를 보관하면서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조정식